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고무다라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마지막에 점프를 해서 글라이더 양력을 확 산줄에 텐션을 주면서 잘 일으켰습니다. 산신령, 흑선상 산신령 형님 일으켰고요. 바람이 조금 아까보다 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륙하고 상권형님 탱고 타고 탱고 춤을 추듯이 이륙했어요. 자, 하늘에는 뿌옇게 상층 구름이 꽉 껴 있고 뭉게구름이 나중 뭉게구름이 있고 피플 아주 또 이륙을 했습니다. 구매랑 11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10일 오늘 수요일은 선거하는 날입니다. 자,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흑성산에 조금 일찍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일찍 준비를 하고 예보상 구름은 100% 꽉 끼는 걸로 가까이 끼는 걸로 나오는데 경험상 이런 날이 오히려 부드러운 서멀 비행을 하기에 좋습니다. 좋아. 오늘이 그런 날이길 바라면서 한 명씩 이륙을 합니다. 피플 이륙했어요. 상층 구름이 꽉 껴 있고 그 다음에 하층은 뭉게 구름이 희미하게 뭉게 피어 있고요. 지금 나갈 거죠. 그리고 물어보지 말고 너 나가고 싶을 때 나가. 왜 물어봐. 햇볕이 한 50% 야 그거 야 다음에 나가 50% 이렇게 40% 이렇게 안 됐으면. 통과가 돼서 지면을 비출 때 오늘 요즘은 4월달이면 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아주 부드러운 서멀에 비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날이 오늘이길 바라면서 다들 이륙을 하고 지금 고도를 못 잡고 있어요. 날이 점점 흐려지고 뿌얘집니다. 오전에 탕뛰기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높았는데 그래도 바람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륙바람 올라올 때 바로 이륙을 해야 됩니다. 바람이 또 배풍으로 서풍으로 바뀌면은 이륙 그나마 이륙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륙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착륙지는 평택 공설운동장 앞에 내리기 좋은데 여기는 천안 흑성산이고요. 우리는 동풍이 불거나 바람이 약할 때는 평택 공설운동장까지 날아가서 내립니다. 자, 뿌예요.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이렇게 이륙을 했는데 점점 뿌예요. 여기서 열을 못 잡으면 바로 착륙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하레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약하게 열이 있어요.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못 잡으면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상승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 스포츠 클래스 리그전이 합니다. 1차전은 여기서 하고 2차전 양평, 3차전 문경, 1차전 합천에서 하고요. 글라이더는 보난자 3, 쿠나네스, GPS 등등 2천만원 이상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많이 저기 스포츠 특급 ENC 글라이더 타시는 분이나 글라이더 갖고 계신 분은 리그전도 뛰고 또 경품도 2천만원이니까 재수가 좀 받을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도 된답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많이 신청하고 리그전 경험도 쌓고 경품도 타고 고난자스리 타면은 좋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저기 신청들 많이 하시고 리그전 못 뛰더라도 스포츠 클래스는 그냥 스포츠로 뛰면 되니까 많이들 참가해주세요. 그리고 경험을 쌓고 리그전도 많이 올라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포츠 클래스 잠깐 홍보하는 동안에 서머를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하늘은 뿌예요 지금. 뿌예인데 구름은 예보대로 한 95% 이상 꽉껴 있습니다. 꽉껴 있는데 상층 구름이 껴 있기 때문에 햇빛이 그래도 50% 40% 정도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래서 써머리 발생을 하고 그 써머리 거칠거나 강하진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약한 써머리. 그리고 예보는 우리나라 예보가 항상 정확하긴 한데 또 예보는 예보일 뿐 현장에서 비행하면서 또 하면은 예보하고 또 틀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머리 낮은 뭉게구름을 믿고 이제 보도로 올리고 계획했던 대로 우리 평택 팀, 평택 XC 팀 모두 평택을 향해서 날아갈 겁니다. 일단 고도가 10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 좌턴으로 해서 조금씩 부드럽게 서머를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리그전 같으면 오늘은 10일 날 짝순 날이니까 우턴하는 날입니다. 우턴하는 날인데 저 혼자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좌턴이 조금 약해요. 우턴은 잘하는데 좌턴하면 몸 자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좌턴을 많이 하려고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좌턴도 잘 되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되는 쪽은 뭐 많이 안 하고 해도 항상 잘 되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좌턴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우턴보다는 좌턴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비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밑에는 우리 저기 상호가 이륙을 해서 마지막 능선 끝으로 가면서 저하고 똑같이 끝쪽에서 열을 잡아서 올릴 거예요. 저도 거기서 올렸기 때문에 끝쪽에서 열이 올라올 겁니다. 또 이제 바람이 불었다가 또 끊기고 그러면은 열도 이제 바뀌니까 요런 때는 다시 올랐던 저기 열을 잡았던 자리로 등선으로 가는 동안에 또 바람이 불어주면 거기서 또 열이 빵 튀니까 그거 잡고 이제 한 방에 놓치지 않고 올라가면은 높이 올라가는 거고 놓치면은 또 열 찾아 헤매는 거고 그렇습니다. 상승이 조금 좋아요 아까보다. 이번에는 우턴으로 머리 위에는 또 피플 같아요. 피플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륙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요거를 잡고 계속 올라가면은 아마 피플과 합류가 될 거고 상호도 여기서 놓치지 않고 한 방에 올리게 되면 같이 합류가 될 거고
놓치면은 또 열차를 헤매다가 또 다시 잡고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지금 타워 형님도 지금 높은 고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일단 1000m 이상 올라가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플은 바로 제 머리 위에 있고 조금씩 부드럽게 열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서클링을 해서 1000m 이상 올라가서 합류한 다음에 우전으로 하든 육성으로 하든 가자고 신호를 보내고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흐린 날 비행이 오히려 또 하기가 쉽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흐린 날 이제 눈이나 빗발이 날리거나 그러면은 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햇볕이 은은하게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듯이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은은하게 비칠 때는 비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서멀도 거칠지 않고 이렇게 비행이 하기가 편안한 비행이 됩니다. 의외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XC도 잘 돼요. 이런 날은 그래서 잘 되고 장거리도 갈 수 있어요. 모두만 이제 장거리 가려면 일단 최소한 1500 이상은 올라가야죠. 이제 지금 봄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합천에서 시합을 할 때 리그전을 할 때 피플이 여기서 180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도가 잘 올라가는 것으로 4월달이니까 비행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철 추울 때까지 계속해서 보고 비행하면 됩니다. 지금 열 잡은 데서 바로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드리프트가 안 되는 걸 보면 바람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안 불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똑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바람이 약하거나 안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열만 잡으면 계속 요 자리로 가 있어요.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에 부메랑 12 피플이 떠 있어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열이 거기까지 그냥 불뚝 여기가 일자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적입니다. 구름이 좀 낮아요. 저기 한 1300 정도만 올리면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 이상 올라가지 않고 1300 되면 바로 끊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출발하고 평택까지는 20여 킬로 밖에 안 되니까 한 1300 이하로 가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열을 계속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이제 구름 밑으로 올라오니까 서멀이 조금 강해집니다. 구름에서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바리오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비행하시는 분들은 전화 핸드폰 벨 소리를 바리오 소리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행하시는 분들은 상수음을 좋아합니다. 빨간 글라이더 저기네요. 타워 형님이네요. 타워 형님이 일찌감치 올라와서 보도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래에 보이는 저수지는 용현 저수지입니다. 아이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타워 형님이 많이 구도를 까졌어요. 구도를 까먹었어요. 이제 점점 뿌여지면은 구름 밑으로 갈수록 점점 뿌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는 순간 구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거의 비슷한 구도에 바로 아래 타워 형님이 예, 계시고 가자. 바로 옆에 피플이 있었네요. 가자. 지금 어디서 다른 데서 구도를 잡고 있다가 바로 저한테 붙었어요. 타워 형님은 구도를 높게 있었는데 예, 지금 조금 손해를 많이 봤네요. 자 이제 더 이상 돌리면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평택 방향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산악 지대를 벗어나서 이제 평택까지 출발합니다. 1200, 1300 밑으로 이제 구름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진천 쪽으로 가는 산악 지대를 넓은 산악 지대를 통과를 해야 되고 평택으로 가게 되면 여기 골짜기 몇 개만 넘으면 됩니다. 평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벌판 비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벌판 비행이라서 아주 재밌습니다. 서풍이 볼 땐 진천, 진천은 산악 비행이고 평택까지는 벌판 비행이고 그래서 여기 흑성산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산악 비행과 벌판 비행을 골고루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날은 조금 무어 아니면 돕니다. 늦을수록 구름이 걷히면서 날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름이 바뀌어갖고 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헬리콥터가 한 대가 낮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행을 하다 보면은 프로펠러 비행기, 경비행기나 헬기를 가끔 마주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비행기를 또 마주칩니다. 자주 마주쳐요. 비행기는 여기저기 다 다니고 하지만 저희 주말이나 일요일날 주말 비행할 때는 거의 마주치는 적이 없어요. 소뱅 헬기 말고는 평일날에는 이제 마주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늘은 선거날이고 쉬는 날인데 조심해야죠. 무서우면 비행 안 하면 되는 거고.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갈 걱정은 안 하고 대신 이제 열 잡아서 조금 더 올릴 걱정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1000m 정도에서 XC를 할 때는 열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잡아야 돼요. 상승되는 걸 다 잡아야 되고 또 1000m 이하로 떨어지면은 또 상승될 만한 곳을 빨리 찾아가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XC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서클링을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늦게 출발한 팀원들이 저를 보고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서버리 있는 걸 제가 이제 돌리면서 이제 서클링을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득달같이 아마 달려들 겁니다. 강하진 않지만 약하지만 부드럽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옵니다. 피플과 그 다음에 타워 형님이 늦게 출발하다가 이제 저 있는 쪽으로 제가 서클링을 하니까 저 있는 쪽으로 이제 달려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두가 저를 잡는 걸 보고 후미 그룹이 달려오게 되면은 코스가 이제 비슷해져요. 여기서 그룹 서클링을 할 때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또 혼자 비행을 해야 되고 여기서 고도를 놓치지 말고 열을 놓치지 말고 같이 올려야 됩니다. 피플 앞에 피플 있고 아래쪽은 저희 타워 형님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약하게 상승되는데 이거 지나면 또 한참 동안 상승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올려야 돼요. 상승 구간을 빠져나가는 순간 하강을 심하게 맞으면서 고도 올린 걸 다 까먹어요. 앞에서 피플이 조금 더 상승이 좋아요. 그러면은 저도 서클링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이동을 해서 같이 좋은 서버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타워 형님도 같이 돌리고 있어요. 조금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버를 놓치면 고도를 많이 까져서 혼자 또 나고 돼서 아이고야 혼자 빠지네. 서버에서 빠졌어요. 쭉 깔아앉고 있습니다. 사이로 햇볕이 커튼을 통과하듯이 약하게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산만 넘어가면은 산악지대는 끝납니다. 이제 벌판 쪽으로 가서 벌판 비행을 벌판열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자, 앞에 먼저 앞서간 피플이 상승이 좋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이대로 가서 저도 그 자리에서 상승되는 걸 받아먹으면서 좀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는 타워 형님 글라이더가 잠깐 보여요. 타워 형님도 아래서 지금 열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센 건 아닌데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보이고 부메랑 12의 G레이스 3를 타고 있고요. 부메랑 12의 G레이스 5를 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또 밑으로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날아간다고 바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바로 내리려면 떨어져야 되는데 비행을 하고 있는 글라이더가 떨어질 수 없으니까 빨리 평택 쪽으로 가서 여기 저기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앞에 뭉게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뭉게구름이 이렇게 흐린 날에 낮은 하천 구름이 뭉게구름이 보일 때 저쪽으로 구름을 보고 가다 보면 바람 방향에서부터 열이 튑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그걸 잡고 구름 아래까지 올라가고 또 목적지까지 또 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깜짝깜짝 진검다리 건드듯이 비행을 하면은 X시가 됩니다. 아주 쉽죠. 리그전보다 훨씬 쉬워요. 동네 비행이요. 동네에서 이렇게 팀원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재밌게 이렇게 비행하는 거는 경쟁도 안 하고 그냥 즐기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구름 방향으로 맞춰놓고 가고 있어요. 제가 가서 열을 잡으면은 뒤따라오는 동료가 또 그 열 자리로 들어와서 같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올라가서 또 올라간 만큼 또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산악지대는 다 지나왔습니다. 밑에 고속도로가 보이고 작은 뒷동산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이 없어요. 평택에는 원래 평택은 산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는 길 동안에 뒷동산들밖에 없어요. 새로 부메랑 아니죠 하네스 G5는 지금 뭐 수납 공간이 안쪽에 다 있어가지고
쪽기 부분에 그 왼쪽하고 오른쪽에 수납 공간이 작은 수납 공간이 가슴 부분에 있긴 한데 그 조금 큰 거를 집어넣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조 배터리 카메라 연결하는 거 그거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 한 대가 또 지나갑니다. 코필라 비행기 소리가 나고 계속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코스 정해놓고 예전에 형님들이 말할 때는 글라이더 텐덤 비행했듯이 비행기에다 손님을 태우고 한 6,700호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계속 같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피플이 제 밑으로 들어와서 요새 또 같이 세플링을 하고 있어요. 평택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낮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곳마다 전부 다 고도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여기서 서클링을 하고 고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뒤따라오던 피플이 바로 제 밑으로 들어옵니다. 아, 지금 비행기 소리가 계속 납니다. 우리 같이 서클링을 하면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1300m 아래에서 지금 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가다 잡고 계속 상승이 되는 걸 다 잡아야 돼요. 지금 무릎이 너무 빡겨 있어 가지고 더 끼면은 그대로 내려야 됩니다. 열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릴지 닫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적금을 붙듯이 적응을 하듯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승이 되는 곳에 있으면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고도를 올립니다. 비행할 때는 기름 넣는 게 고도죠. 고도가 높을수록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또 구름 밑으로 오면은 또 이제 다른 목적지 방향에 맞춰 놓고 또 갑니다. 저 앞에 보면은 또 뭉게구름이 희미하게 있어요. 그 방향으로 맞춰 놓고 그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확인하고 열이 시작되는 곳에서 열을 잡아서 또 서클링을 하면서 고도를 또 올립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겁니다. 예보만 딱 윈도그루상 예보만 봤을 때는 구름이 많이 100% 정도 끼고 막 95%에서 100% 끼고 그러면은 비행 안 된다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바람을 보고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은 방향 상관없이 서풍이든 동풍이든 약할 때는 햇볕이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 그 차이인데 이제 해가 있는 쪽에서 이제 열바람이 올라올 때 타이밍 맞춰서 이륙만 잘 하면은 다 고도를 잡고 엑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또 구름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11시 방향 1시 방향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확인하고 아무데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형지물을 보고 좀 더 열이 튀기 좋은 데로 가면 됩니다. 자, 저는 저기 그럴 때는 망설이다 가운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 앞에 뒷종산이 있어요. 지금 하네스 끝에 보이는 뒷동산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구름이 걷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뒷동산에서 그 근처에서 서머리 이탈을 해서 구름이 생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근처에 가면은 상승이 될 겁니다.
계속 하강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저 바로 오른쪽 아래는 티플이 같이 나란히 비행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 뒷동산 같은 데서 열이 뜰 거예요. 요거를 잡아서 또 고도를 올리고 몇 킬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평택이 보일 겁니다. 저는 지금 항상 겨울 장갑을 끼고 비행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땀이 차고 더워서 사람들이 이제 얇은 장갑을 끼고 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뭐 얇은 장갑을 껴도 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불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비행합니다. 손이 산줄 이렇게 서클링할 때 손이 산줄에 닿아서 아플 때도 있고 또 고도가 또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떨어져서 손이 시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겨울 글러브를 끼고 여름 전까지는 아마 비행을 계속 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가죽으로 된 거 너무 얇지 않은 거 두께감이 있는 거 그런 걸 끼고 비행을 합니다. 아직도 하늘은 뿌예요. 하늘이 열리질 않았어요. 더 구름이 낄 수도 있고 이제 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고도가 더 많이 팍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강됩니다. 약한 열이 이제 하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승 구간이 나올 거예요. 지금 구름 밑으로 들어왔고 지금 또 상승이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약한 거를 열을 따라가면서 이제 가장 강한 상승이 되는 부분에서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밑에서 쫓아오던 핏불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제가 내려가는 속도하고 겹쳐서도 상승이 큰 걸로 보이지만 상승은 됩니다. 그럼 돌려야죠. 돌려! 자, 상승이 됩니다. 여기서 요거를 놓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또 올려야 됩니다.
조금 더 상승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좀 더 상승을 센 곳에서 서플링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핏불이 고도가 조금 저보다 낮았는데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서플링을 하면서 내렸나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나 지금 안 보여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자, 상승이 좋습니다. 현재서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치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금 꾸며쳐 눈 가까이 오면 점점 꾸려집니다. 자, 여기서 고도를 올리면은 올리고 가면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아마 풍택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고도를 올리고 출발하게 되면 핏불 글라이더를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아까 아래쪽에서 있었는데 이때 저는 서플링을 하면서 도도를 계속 찾았어요. 혼자 비행하면 또 심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열을 워낙 잘 잡는 친구라 어딘가에서 살아서 올라와서 따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싶겠죠. 빨리 올라오라 했다고. 빨리 올라오라. 야, 빨리 미안하지. 올라와. 지금 자세히는 안 들리지만 서클링을 하고 있대요. 열 잡고 있대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제 고도 되면은 먼저 출발하라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듣고 아직 착륙 안 하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이제 비행을 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뿌옇지만 뭉게구름이 딱 평택 방향으로 구름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또 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름이 있는 것은 열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핏불은 이제 고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평택에 도착해서 천천히 비행을 하고 있으면 아마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아직 못 가고 고도를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이렇게 빡빡 올라가는 건 아닌데, 빡빡 튀는 건 아닌데, 사방에 구름이 있는 걸 봐서, 뭐, 어딜 가도 요런 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웅규 내렸냐? 정웅규 착륙했냐? 운전을 안 하는 걸 봐서 열심히 서클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팀 착륙했습니까? 정웅규 착륙했습니까?
지금 계속 하강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도시가 평택시입니다. 여기에 도착하면은 항상 열이 좋아요. 이제 상승이 됩니다. 여기서 구도를 좀 올리고 여유있게 평택운동장 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일단 구도를 높게 올라가야 시내 구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일단 고도가 올라가니까 올려봅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서클링을 하면서 지금 우리 팀에 누가 살아서 여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또 관찰도 좀 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제 목적지까지는 코앞에 다 왔으니까 여기서는 좀 시간을 조금 서클링을 하면서 보내보겠습니다. 동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엉덩이 뒤쪽으로 유철리 청계장을 지났습니다. 넥달 따라서 넓게 풀밭으로 조성되어 있고 윈드색이 걸려있고 그 모터페러 연습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철리 창육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천안에서 하게 되면 논에 뼈가 심어져 있지 않은 뼈가 논에기 전에는 논에 아무데도 내려 아무데나 내려도 되기 때문에 시내 큰 게 가까운데 운동장 옆에 거기 논 앞에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논에 뼈가 자라는 여름이나 이제 모내기가 됐을 때는 유철리 착륙장에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평택 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끝자락으로 쭉 가면 운동장이 보입니다. 거기가 평택 공설 운동장입니다. 아직까지 뭐 핏불은 보이진 않는데 일단 운동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여차 뭐 그 앞에 논에 내리면 되니까. 자, 목적지에 보니까 또 상승이 됩니다. 열이 있어요. 여기는 항상 열이 잘 차요. 여름에도 고도가 좋으면 시내로 들어가면 시내로 가운데 깊숙이 안 들어가고 시내 열이 아주 좋습니다. 평택은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고도를 올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열이 더 좋네요. 강하고 돌이켜보면 이렇게 구름이 꽉 끼고 흐린 날 오히려 저는 비행이 더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저 앞에 살아서 피플이 지금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기 살아있구나.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군. 축하한다. 나 운동장에 있다. 운동장 위에 평택 공설 운동장. 야, 평택으로 와, 일로 와. 평택 공설 운동장 오른쪽으로 조금 더 들어. 나 보일 거야. 제가 평택에 오면 유철리 착륙장에 이제 잘 안 내리고 저기 넥가를 따라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서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운동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넥갈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아주 평택에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어느 도시나 우리나라는 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전거 바람도 넣고 구멜막도 있고 쉴 수 있는 구멜막 같은 공간이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형태 보면은 거기 그쪽으로 자주 내리기 때문에 핏불이 어느 쪽으로 내려야 되나 이렇게 무전을 날리는 겁니다. 오늘은 운동장 앞에 논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재밌게 비행했습니다. 먼저 스타트한 저하고 피플은 평택 공설운동장을 찍고 이제 착륙을 랜딩을 할 겁니다. 피플이 랜딩을 하려고 이제 해안되는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를 깎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려서 여기에 내리는 곳이다 라고 먼저 내려서 알려주고 착륙 지점을 유도를 그쪽으로 이제 도로 가까운 쪽으로 내려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저기서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 그냥 하강되는 곳에서 서클링 하듯이 자기야 머물고만 있으면 하강이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뭐 스파이럴 돌리는 것도 이렇게 볼거리 제공해서 좋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서 살살 내리고 있어요. 스파이럴은 저 핏불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 아주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스파이럴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핏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얌전하게 보드를 깎고 있는데 고수 앞에서 제가 어설프게 이렇게 긴급 하강을 하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저도 조신조신하게 내리고 있어요. 하강음이 울리는 데서 아주 얌전하게 그 하강음 울리는 곳에서 머물기만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착륙할 수 있어요. 지금 피플하고 고도가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자, 내릴 준비합니다. 일단은 지퍼를 열고 저는 조금 이제 아직 익숙해지는 단계라 보드가 있을 때 미리 열어놓습니다. 지금 잠수함 안에서 익숙한 사람 착륙하기 직전에 바로 열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10회 미만으로 탔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갈아놨어요. 여기 내릴 때 조금 미안한데 뭐 더 하나 내린다고 뭐 갈아놓으면 어떻게 되진 않겠죠. 이제 여기 물 대고 운행기가 되면은 여기 못 내려요. 유철지 착륙장 잔디밭에 풀밭에 내리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핏불보다 먼저 랜딩을 하고 제 근처에 핏불이 랜딩하고 이런 패턴이 될 겁니다. 자, 랜딩 들어갑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안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날씨도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한데 아주 만족한 비행을 했어요. 자, 핏불도 지금 따라서 랜딩을 하고 랜딩했습니다. 일단 선도부는 이제 평택에 먼저 도착했고 이제 상호하고 그 타워 형님은 이제 운영 중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예,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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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아마 그 저기 넘어오다가 중간에 내렸을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예. 예. 아무 데서 먹으면 되죠, 뭐. 예, 알았어요. 뭐 이제 저기 나는 뭐야 저기 옮겨가고 저기 데려다 주러 또 가야지 또 천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야, 씨발, 어떻게 살았네? 응? 거기서? 아니, 거기서. 하마코에서 쫓아가다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간식 깎고 해가지고, 거기서 잡았어요. 어우, 잘했네. 야, 이, 오, 맨 열천지인데, 이거. 이렇게 날 좋은데, 이. 여기는 못 날라오네. 왜 못 왔어? 그러고 봐. 통화, 사원님은 저기 뭐, 직단인가 거기 뭐, 통화님은 내렸다고. 그럼 어떻게, 뭐, 택시 타고 간대? 아니면 픽업해줘야 돼? 전 안 왔어요? 나한테는 안 왔는데? 안 들어왔는데? 된다고 그랬어? 일단 저기, 내 차 갖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시 여기서, 어디서 밥 먹고, 다시 거기 갔다가 난 또 와야 돼.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생겼네. 응? 아니면은, 니 차 끌고 오면 되는데, 기재. 그러면은. 차가, 전화가? 여기서 봐. 여기서. 여보세요? 예. 예. 아니면은, 운규차를 끌고 와요. 빨간 차. 그 어차피 글로 천안으로 다시 갈 건데. 거기 있어요. 왼쪽 바퀴 저기 쇼바에 있어요. 쇼바에, 왼쪽 바퀴. 쇼바. 빨간 차 있잖아요. 조그만 차. 옮길 거. 모닝. 그거 모닝. 왼쪽 바퀴 쇼바에 키 있거든요. 그거 끌고 오세요, 그냥. 예? 아, 그럼 내 차 끌고 오고, 내 차 여기 팔걸이 열면은, 거기 꽂는 거 있어. 거기 내가 빼놨어. 그것만 꽂으면 돼. 저기 충전기, 그 자석 충전기 다 있어. 핸드폰. 예. 네. 아, 차키 안 꽂고 단추만 누르면 돼요. 저기 운전석 오른쪽에 스타트 단추 있어. 그거 누르면 시동 걸려. 브레이크 밟고. 그냥 운전하면 돼, 운전하면 돼. 아너 충전기 말하는 거 아니야? 충전기는 운전석 팔걸이를 열어봐. 열으면 거기 USB 잭 내가 빼놓은 거 있어. 그거 연결된 거 자석 그 케이블 그거 꽂으면 돼. 그러면은 세 명이면 내 차 갖고 안 되니까 여기 웅규랑 나를 둘이 왔다니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비행을 안 받으면 비행을 하보다 하면 되지. 아, 여길 못 와가지고 그래. 어이씨, 비행기 참네. 근데 그, 뭔 비행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쫓아다니네. 어우, 씨발. 젖달 뻔했다, 그래. 아까는 제트기가 제 밑으로 확 지나갔어요. 아까 계속, 그래. 제트기. 저렇게 많이 떠다닐 것 같았으면. 조그만 비행기가 아니고 제트기가 지나갔어요. 제트기 아니고 저기 프로펠러. 그거 아니지. 우리 같이 있을 때 지나갔던 그거 말고 제트기가 지나갔어? 네, 제트기 지나갔어. 와, 씨. 어이구. 뿜뿜 밟고 잡았어. 이빠이. 20km 나오던데? 몇 km 나오던데? 어우, 빠따리. 어우, 기가 막히네, 이거. 씨. 아직도 짱짱해? 네. 야, 끝내주. 23,000원인가? 그래, 이거. 난 이걸 갖고 이제 카메라 찍어. 야, 이거 아직도 찍히나? 짱짱하네! 아이씨, 이렇게 충전기. 이게
이걸 킨 다음에 이걸 잭을 연결하면은 딱 끊어져. 근데 이것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키잖아. 그럼 오래 가더라고. 아, 그 저기 내가 러브러브 형님 얘기해 준 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어이? 야, 이 씨발 하네스 여기 올라오다 저기서 폭 엎어졌네. 남들이 보면 엎어진 줄 알고. 어, 공중에서 전화 받아도 좋나 이거? 그래요? 네. 공중에서 전화 받아? 네. 아들이 아쓰더라고요. 그래서 나토로 어, 또 사진 찍어서 밴드에 또 올려줘야지. 거기서 산악고에서 1,100 얼마 올렸나? 거기서 올렸어. 대충 또 올리고. 아니 뭐 앞에 구름 보고 구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올리고. 넉넉하게 오다가 또 잡았어요? 계속 잡았어. 계속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이씨, 나도 그냥 툭 떨 거 같네. 뭐 잡, 오다가 뭐 1000m 밑에 깔아주면 열고, 또 구름 밑에 들어가서 뜯었고. 옛날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또 못 올까 봐 또. 오호. 야. 어떻게 해야 돼? 호주가. 역시 탄약고는 여기 항상 있어. 아, 끝내지, 끝내지, 건전지. 응, 충전기 끝내지. 응. 아이, 처음에 씨, 바디오를 안 켜가지고, 씨, 이거를 안 켜가지고. 이거 하냐고, 저, 하마터면 씨, 뭐 비행기 몰아 빠졌네. 아니, 이거 안 켜가지고. 아, 그래서 못 올라갔구나. 네. 뭐 키나고, 본, 어디 간지 못 떠있고. 지가 꺼졌네. 그래서, 그, 저기, 평상시 비행할 때는, 저긴데 이제 시합할 때는, 변수가 많아. 막, 이게 방전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허대. 그래갖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이, 항상 여기 꽂아놓고, 막, 우리 요걸 바, 탭을 이걸로 바꿨는데, 저, 옛날에 쓰던 거, 자, 자석으로 충전하고. 아, 씨발, 이거 설정은 안 해놔갖고, 공중에서 설정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비행한 거야. 저는 뭐 너무 적어. 저는 투자가 이만해. 아, 아까 저기 뭐야, 흑성산에서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해놨는데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 씨, 경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 다시 돌려가지고 왔네. 아, 이거 잘 봐야 돼. 뭐, 저기 안 보이면 나도 추천가. 분명히 유출을 또, 그 뭐요, 고개를 돌렸는데, 보니까 그,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1% 남았네? 충전이 안 됐나? 응. 씨, 뭐 어떻게 1%가 남을 수가 있지?
그럼 충전이 안 된 걸로 비행한 건데? 여태까지? 이거 충전책 이걸로 하면 안 되나 보다. 어우, 씨발. 내 건 충전이 안 된, 안 된 상태에서 비행했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차가 저기 그대로 있는데? 왜 충전이 안 되지? 뭐 눌러야 되나? 어? 이거 충전이 안 돼? 아 여기 빨리 되는 게 두 개. 이거 배터리 또 잘못 산 건가? 아. 배터리요? 뭐야? 배터리요? 성우가 어때? 내가 사도동에 제철이니까 벌써 아까 열 잡을 때 보니까 시간 확실히 무서우니까 빠져나가고 거친 거 없었는데? 아싸 신나겠다 이거 성우한테 상호 카피 상호 카피 왜? 얘가 없어? 아니 그냥 해보는 거야. 아니 마이너스 4, 5로 맞춰놓으니까 그냥 뭐 씨 막막막